이정수 전문가의 빨간 픽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빨간 피 아닙니다. 네, 빨간 픽.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콕 어떤 집어서. 픽이죠? 그 종목 수익 날 수 있는 픽미 픽미 할 때 그 픽인가요? 네, 그렇죠. 픽미 할 때 그 픽인데 자, 시장 얘기를 많이 했지만 결국은 조정받으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은 있을 겁니다. 수급이 단단한 종목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전한 종목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서는 제가 볼 때는 중국주들의 순환주들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YG엔터를 YG엔터테인먼트죠. YG엔터테인먼트를 조정심하다 한번 공략해봐라 라는 얘기를 사실 지난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대안주로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는 빨간 픽으로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드리게 됐는데 매수 가격은 34,000원, 32,000원이니까 오늘 장중에서 가격이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월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화, 수, 목 한 4일, 그러니까 3일 정도 남았는데 지수 흔들리더라도 저를 절대 욕하지 마시고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 그때 이정수 전문가님이 지수 흔들린다 그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증거로 여러분들이 채팅을 좀 써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G엔터가 가격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는데 일단은 수급은 연기금이 일단 주도를 합니다. 연기금 수급을 잘 보셔야 되고요. 기관들은 팔았다 다시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수급 보조가 맞춰주고 있는 종목이고 블랙핑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접고 지금 일본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죠,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앨범도 나올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는 이제 남자 그룹인데, 아이콘 그룹이 이번에 이제 엊그저께 컴백을 했어요. 컴백을 했는데 반응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수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터 중국주들의 순환. 아까도 말씀드렸지, 사드 완화에 따른 화장품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드 완화 이후로 이제 엔터주 흐름들이 분명히 좋을 텐데, 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요. 바로 왜 이 종목을 계속 말씀을 드리느냐. 바로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그동안 거래량이 없다가, 자, 그리고 월봉을 봐야 돼. 항상 주식을 볼 때에서는 여러분들, 일봉만 보지 마시고, 월봉을 보면서 좀 큰 흐름을 봐야 돼요. 바닥에서 이미 돌리고 있고, 월봉에서 여기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는 부분들, 요게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지 나중에 JYP처럼, JYP는 저도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남자 팬으로서 굉장히 트와이스를 좋아하지만, 이 JYP는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4,000원짜리 종목이 27,000원짜리 갔으니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기에는 좀 그렇고 얘가 만약에 13,000원 조정받으면 살 수는 있겠죠. 근데 13,000원 조정받으면 50% 이상 빠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갖고 있는 분들이 욕을 하겠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 잘 가져가시기를 조금 당부를 시켜드리고 오히려 YG엔터 이쪽에서 반등이 나오거나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 얼마나 만만해. 시가총액도 지금 약 6,00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과거 1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잘 공략하시게 되면 엔터주도 흐름들이 바닥에서 돌 때 어느 정도 상승하겠을 때 목표 가격은 한 45,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서는 뭐 60,000원도 간다는 얘기가 1년,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JYP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45,000원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0,000원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까지는 좀 만만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근데 아마 내일과 모레 사이로 가면서 지수가 확 흔들리게 되면 어라 왜 이렇게 흔들리지? 라고 할 텐데 왜 그렇다고요? 제가 팝송 포지션에서 하방 쪽으로 잡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뉴스들은 다 무시하세요. 뭐 무슨 이상한 얘기, 뭐 뉴스 나와가 막 흔드는 얘기가 나와도 다 뻥입니다. 그거는 그냥 이미 빠질 걸로 이미 자리를 잡아놓고 뉴스만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제 얘기로 어느 정도 면역이 돼 있다라고 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어쨌든 계속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이 빨간 계좌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듣다 보면 아마 시장 뉴스들은 그냥 대충 보게 되는. 아마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제 말만 잘 듣고 따라오시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잡아드릴 겁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오늘 첫 방송이니까 지금은 다 말씀 못 드리고요. 앞으로 한 일주일, 이주일 되다 보면 아, 그래 빨간 계좌에서 이정수 전문가님이 했던 시장 얘기가 제일 잘 맞는구나 라는 얘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자신합니다.